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웨나 일당은 승마장으로 쳐들어왔었고 러관은 20명의 건다들을 데리고 돌아왔었는데 근데 이 승마장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조용해 보이지? 날이 어두워서 이제 잘 안 보였었는데 사실 그이 80여 필의 애마들은 모두 다 죽어서 조용한 건데 다 그 당리창, 사화, 야바가 이 땅땅 하며 사격놀이를 하여서 죽여버린 게 아니겠습니까? 어나 쩌웨나니야 어? 빨리 앞으로 나와서 이 삼촌한테 까끗하게 인사 안 하고 뭐하니? 그러자 말입니다. 원래 곁에서 쩌오 후스는 권총의 장전까지 다 하였고 그 쩌웨나니 태도를 기다렸다가 땅 하고 쏘려고 서 있었다는데 근데 뭐 조카라고? 웬나고 아는 사이인가? 쩌웨나도 유심히 러관을 살폈지만 안만 봐도 모르겠는데 뭐야 니 나를 아니? 웬나니 나서서 묻자 띡! 니라니 어? 니라니 내 너희 부친이 쪼대 파랑은 아주 오래된 친구다 쪼웨나 너가 이 금방 태어나서 똥오줌도 가리지 못할 때 내 너희 집에 가서 맨날 도박을 했었지 기억이 아니나니 우리 다 한 식구라 이 말이지 야야 다들 총을 내려라 내 조카다 조카 이 내 부하놈들이 이렇게도 무서울 게 없단다 웬나나 저번에 그 짱쥔인지 뭔지 하는 놈이 찾아왔는데 너희 이름을 대기도 전에 이 겁나게 두둑에 팬 게 아니겠니 근데 웬나나 니는 다르다 어? 니는 이 삼촌 앞에서 무조건 멘트가 있네라 그러자 웬나는 이 시끄러워서 허이허이 하면서 놈이 말을 끊는데 어 그런 거였었군 웬나니 눈썹이는 또 그 죽은 명태 눈가리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니네 아버지랑 친하다 이거니? 그러자 러관은 당연하지 웬나나 쪼댄화와 내는 이제 면목을 알고 지낸 지 30년이나 넘었다야 하지만 웬나는 이 권총을 확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 똑똑하게 들으라 내 아버지는 이 내 앞에서 멘트가 없다 알아니? 딱딱 웬나는 다짜고짜 그 러관이 두 무릎에다 대고 두 방을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으아악 러관이 비명소리와 함께 또 이어서 웬나니 뒤에서 땅땅땅땅땅 하고 어두컴컴한 데서 이 불빛이 번쩍번쩍이더니 총알들이 막 날아오는 거였었는데 러관이 뒤에 7명이나 또 그대로 쓰러지는 거였었는데 으아 사람이 죽었다 거름만 살려 다른 놈들은 이 모두 다 놈들 기세에 눌리워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어 웬나는 또 권총을 들어서 러관이 오른쪽 손목에 대고 땅 하고 쏘아대는데 으아 알았다 알았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 똥이라도 닦을 수 있게 이 한쪽 손은 남겨달라 하지만 웬나는 또 땅 하고 왼쪽 손목에다도 쏘아댔다고 합니다 니네 아버지랑 친하다며 그럼 똥은 그 쪼우댄 파보고 닦아달라고 해라 이놈아 네 쪼웬나 이 지독한 놈은 그 러관이 두 팔 두 다리를 모두 다 못쓰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곁에서 정다웨이가 척 나서는데 난 그 제가 그냥 이놈을 끝내버릴까요 하고요 네 보셨나요 이 새로 들어온 놈들도 다들 그 당리창보다 약한 놈이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요즘에 내 딸이 태어났다 그러니 이 살생을 될수록 피해야지 그래서 내 이놈을 살려두는 거다 가자 이 웬나니 뒤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내 당리장이 섬뜩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웬나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 다친 형제들을 위해서 이 복수를 좀 해줘야겠다 당리장 이놈은 날이 시퍼렇게 선 군도를 쫙 뽑아들더니 그 러관한테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가는데 그러자 러관은 기겁을 하는데 그만해라 이것들아 내 이미 두 손 두 다리를 다 못쓰게 생겼는데 어디를 또 더 해놓으려고 그러니 하지만 다 있지 자 이거는 겁나 두들겨 맞은 내 형제 짱쥔을 위한 복수다 당리창 이놈은 그 러관이 머리채를 꽉 잡고 대퇴로 놈이 얼굴을 꽉 누르더니 왼쪽 눈알을 파버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냥 쑤셔서 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파버리다 하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에라야 모르겠다 그냥 툭 터뜨렸다고 하는데 으아 러관이 아무리 애처로운 비명소리를 질러봤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정신 놓지 말라 알았니? 네 정신을 놓으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번에는 이 너 때문에 내 칼을 맞은 러방지 복수다 당리창은 이어 군도를 쫙 빼들더니 그 러관이 코를 쏙뚝 잘라버렸다고 하는데 으아
독하기 독하죠. 왜서 성신 관가만 얘기하냐면 이 러관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. 사람이 생명력이란 게 참으로 이렇게도 강하답니다, 여러분. 두 손, 두 다리, 눈알 한쪽에 코까지 잘렸는데도 살아남다니요. 결국 그번 승마장에서의 대난투에서 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. 러관 측의 친구들도 7명이 총을 맞았었는데 다들 기껏해야 뭐 그냥 큰 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젠 다들 돌아가려고 하는데 엥? 이 당리창 이놈이 아직도 안 일어나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놈은 이제 이런 게 필요 없을 거잖아, 그치? 이 형님이 대신해서 써줄게. 당리창은 그 러관이 눈을 멀게 하고 이 코를 잘라버린 것도 모자라서 몸을 들추고 있는데 놈이 시계도 빼서 이 자신이 손목에 척 차고 호주머니에서 또 2천 위엔이 현금도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야 러관은 병원으로 옮겨졌었고 3일 동안의 응급치료를 통하여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. 그로부터 얼마 뒤 웬나한테 전화 한 통이 오는데 왜 웬나니니 내 니 애비다 이놈아 쪼대파. 네, 웬나니 부친한테서 전화 온 거였었는데 네 왜요? 쪼대파는 지금 화가 막 차올라 있는데 왜냐고? 에? 승마장의 러관 말이다. 내랑 그렇게 친하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니? 그러자 아버지 그 내가 하는 일에 참견 마십시오. 아버지랑 친하다고 하니까 내 목숨을 살려둔 게 아니겠습니까? 쩌겐파는 그 뒤에 이 외난이 몰래 돈 10만 위엔을 그 러관한테 갖다 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 쪽에는 신고가 안 들어갔을까요? 사실 경찰들도 그 러관을 찾아가서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수사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지금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데요. 이 강호에서 일은 강호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내가 왜 이 꼬라지인가고 내 절로 엽총을 갖고 놀다가 이렇게 된 거다. 됐니? 너희네 경찰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 관심 꺼라. 그 낭만시대의 깡패 건달들은요 이 참으로 희한한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내 너랑 싸워서 지게 된 거는 내 힘이 모자라고 내 깡이 모자라게 진 거라고 그래서 당한 거라고 이 경찰들한테 신고하고 고자질하는 놈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. 러관은 그 뒤에 그 정도로 되어서도 이 큰 자동차 수리센터를 또 시작해서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. 물론 두 다리에 두 팔을 못 쓰면서 이 눈 한쪽에 코까지 잘려 없는데 말입니다. 아직도 그 하빈이 어딘가에서 묵묵히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며칠 뒤 쩌우제와 그의 모친은 이 소식들을 들었었고 복수를 위해서 짱쥔이 다쳤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합니다.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찾아가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 뭐 그러했겠죠. 이야말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쩌우리핑이 이 제일 바래왔던 게 아니겠습니까? 그는 생전에 왜 나한테 폐를 끼칠까봐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하게 있었는데 그리고 승마장에서 일이 다 끝난 뒤 당리창은 이 흔들흔들거리면서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어이 러반즈야 이거 2000위엔인데 내 오늘의 삥을 뜯은 거다. 널 다 주마. 어?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널 쑤셔댄 건데 미안하다. 당리창은 러방즈한테 2000위엔을 툭 던져주고 에 모르겠다. 옅다. 하고 이 빼앗은 시계까지 줘버렸다고 합니다. 러방즈 또한 뭐 잘한 건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고요. 여번 이 쪼우지의 사건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직에서의 맨즈가 발바닥으로 되게 하였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짱쥔이었었는데 그의 생각은 또 보통 사람들 생각과는 다른데 자신은 그 쪼웬난보다 더 센데 그 쪼웬난이 맨날 나를 누르고 다니니 이 꼬라지라고 말입니다. 뿐만 아니라 서로 패거리를 나누고 꽁꽁 뭉치는 현상은 더더욱 심해졌었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다음 사건이 서막을 조금 열어보겠는데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사건은 바로 이 서판구역의 강바즈 왕쥔잉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. 왕쥔잉은 비록 전에 외나 일당과 한판 붙고 이 겁나게 당했었지만 그 뒤로부터는 제일 친했었다고 합니다. 쪼웬나한테도 그 자신이 의형제들을 빼고 제일 친한 게 바로 이 왕쥔잉이었었는데 쥔잉은 그 당시에만 하여도 엄청난 돈을 벌었었다고 합니다. 그가 돈을 버는 방식은 그 쪼웬난처럼 이 도둑놈들이 수입을 뜯어먹고 보호비를 받아내는 형식이 아니라는데 왕쥔잉은 그 쪼웬난에 비하면 운이 아주 좋은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의 나와 바디인 서판구역에 한 큰 사장님이 대호텔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90년대에 호텔도 좋고 식당도 좋고 뭐 거의 모든 항업은 깡패 건다들이 힘이 없이 돌아가겠습니까? 큰형님이 뒤를
일을 봐주지 않으면 이 맨날 양아치들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뽑아가고 장사를 못하는데 다른 상인들은 그 흑사회 근육님들한테 보호비를 바치잖아요? 하지만 이 대호텔이 사장님은 달랐었다고 합니다. 그는 대호텔이 한 계층을 모두 다 왕주인한테 공짜로 빌려줬다고 하는데 집 쉬고 전기 쉬고 물 쉬고 걱정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. 근데 이 양아치들이 오게 되면은 네가 뒤를 좀 봐달라 이건데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대호텔이 한 계층이 통째로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나요? 이 분위기 좋고 고급진 대호텔이 한 계층에서 말입니다. 네, 왕주잉은 여기에다 카지노를 꾸렸다고 합니다.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왕주잉의 친누나는 할빈시 공산당 고층 간부의 애첩이잖아요? 그럼 경찰 측에서도 눈 감아줄 테고 이만한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? 흑사회 바닥에서 만약 도박장이나 카지노 같은 걸 제대로 가지게 된다면 이 그야말로 맨날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는데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왕주잉은 이미 1,000만 위엔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 흑사회 근영님들 중에서 어느 한 놈이 정직하게 사업해서 이 큰돈을 번 사람이 있겠습니까? 물론 또 예외는 있는데 바로 지금껏 중국 흑사회 조폭 근단들 중에서 이 돈이 제일 많았던 류한 말입니다. 이러니 류한이 대단하다는 게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왕주잉의 장사는 나날이 잘 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. 1995년 6월 문득 일이 터지게 되는데 카지노에 한 손님이 처음 찾아왔었는데 이름이 류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너무 큰 자산을 가진 사장은 아니고 거의 600만 위엔이나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이 류위라는 놈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가난했었고 이 자전거 수리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했었는데 지금 이 장인어른을 잘 만났다고 하는데 하여 그한테 투자하여 서판구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오토바이 센터를 차려줬다고 합니다. 류위는 또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자신이 오토바이 가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또 향수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바로 맨날 카지노에 와서 빠져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카지노 매니저가 이 왕주잉이 사무실로 똑똑하고 들어오는데 큰형님 요즘 장부를 보셨습니까? 이 매출이 장난 아닙니다. 이놈들 카지노 보통 날이 매출은 그냥 몇십만 위엔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100만 위엔, 200만 위엔씩 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거는 다 저 오토바이 대세계 사장 류위가 잃은 돈이랍니다. 지금 이놈이 있는 수중에 돈을 다 퍼붓고 또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? 빌려줄까요? 네, 만약 이때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그래? 야! 그거 대박이다 야. 얼마를 빌리든지 다 줘라. 어차피 오토바이 가게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뭐 도망쳐. 그놈 뿌리까지 그냥 싹 다 뽑아 먹자. 하지만 이 주인은 이 달리 얼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. 그래. 류위를 모셔라. 내 사무실로 데려와라. 그럼 의리 큰형님 왕주잉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가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 류위야 너 요즘 450만 위엔을 잃었다면서 노름은 그냥 놀이로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거네. 너희 그 집안 사정도 내 다 잘 아는데 말이다. 오토바이 판매점 사장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 있겠습니까? 주잉 형님의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습니까? 일이 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말입니다. 그러자 왕주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류이야 이제 도박에서 손을 떼라. 응? 네 그러면 200만 위엔 돌려줄게.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이러한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? 왕주잉이 마음이 이렇게 곱고 그릇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그 할빈이 건달 바닥에서 멘트가 빵빵한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 할빈에도 이 새로 강호에 발을 붙이는 깡패 건달 놈들 무리는 다들 그 왕주잉한테 가서 인사를 올리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무슨 문제가 있죠? 네 문제는 이 류위라는 도박 귀신인데 쥐쥐잉 형님의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달려야겠습니다. 저 요즘 운이 좀 돌아왔거든요. 이제 바짝 다 따와야죠. 네 이러한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냐고요? 여러분 도박에 빠지게 되면은 그 누구라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류위 생각에는 내 어제부터 지금 쭉 따고 있는데 내 잃은 450만 위엔을 다 따고 더 따와야지. 그까지 200만 위엔을 가져다가 뭘 하겠냐고. 류위는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고 부랴부랴 달려나가더니 그 도박판에 대가리를 푹 파묻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에휴 이 도와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 어떡하겠습니까? 주인도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더 이상 신경 안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류위는 정말로 딸 수 있었을까요? 그로부터 딱 한 주 뒤 류위는 또 200만 위엔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.
어떻게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? 류비는 나머지 100만 위엔에 또 다른 데서 100만 위엔을 더 빌려서 싹 다 쳐넣었다고 하는데, 류비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장인이 도움하에 이뤄냈던 모든 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. 그제야 류비는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쥐잉을 찾아갔다고 하는데, 쥐잉 형님의 저번에 형님이 하신 말씀 아직 유효하신가요? 네, 그는 저번에 쥐잉이 200만 위엔을 되돌려 줄 테니까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라는 그 얘기인데, 하지만 그거는 저번에 얘기지 않습니까? 그때 이놈이 돈의 눈이 멀어서 이 호의를 걷어차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? 이제야 제정신이 드니? 쥐잉이 문자 이놈은 대가리를 끄덕끄덕이는데, 저 진짜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, 형님. 한 번만 물려주시면 저 오토바이 가게를 잘 운영하여서 나중에 꼭 시세를 갚겠습니다. 류위는 이미 모든 걸 다 쳐넣어서 오토바이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, 네, 그러면 이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조금 돌려주겠습니까? 왕쥐잉은 그래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었고, 저번에 이미 놈이 싫다고 했었는데 굳이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? 네, 하지만 그 왕주잉이 대인배 그릇이 그냥 모르는 채 하지는 못하는데, 이르다 내 원래는 너 일전 한 푼도 안 줘도 아무 문제 없다, 안 그래야 근데 너희네 가족도 다 너만 바라보고 사는데 내 200만 위엔을 돌려줄게. 근데 너 다시는 도박장에 얼씬도 하면 아이 된다 알았나? 너가 만약 내 카지노에 다시 나타나면 내 부하들을 시켜서 쫓아버린다, 오케이? 네, 이만큼 자비심이 넘치는 대인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면 말입니다, 지금까지 들어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이 사건,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 짜이지.